동안고 공보 시험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년 동안고 공보를 하다 보면 작건 크건 시험지가 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인간관계가 꼬여 갑갑함을 느끼곤 했는데요. 올해는 동안고 시작할 때쯤 고령의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시고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문득 이것이 동안거 시험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스승님, 동안거 시험지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나요? 이것이 시험지라면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지를 풀어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안거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공부 시험지도 올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미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깨우침의 시험지 어려움의 시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시험지라고 받아들이는 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지가 진짜 시험지가 있고 올 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이건 공부 시험지 아니야? 동안고 공부 시험지 아니야? 뭐 등등의 도원 공부 시험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게 시험지고 어떤 게 올 게 오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올 게 온 것입니다. 시험지가 아니고. 왜 그러냐?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고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안 좋고 치료를 받아도 운이 나쁘고 예정된 코스였어요. 예를 들어 건강이 멀쩡한 시어머니였어요. 연세도 안 드시고 예를 들어 연세도 한 60대 정도에 불과하고 이 건강했던 분이야. 지금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아프면서 내 공부를 방해한다면 이건 시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원래부터 지병, 노인병이 있었는데 지금 치료를 해도 계속 그 쉽게 낫지 않고 질병이 지속된다. 이것은 그분 기운이 탁하고 그분의 운세가 안 좋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 게 온 거고 나타날 게 나타난 거고 그 질병은 이미 예고돼서 나타나는 과정이었다. 이런 걸 갖다가 시험지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괴로움을 시험지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시험지냐? 내가 열심히 동안고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일기도 쓰고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럼 이건 딱 시험지가 온 거야. 내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 시험지에 넘어간 거거든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다루어 본 거란 말이야. 이 인연을 주어서. 그럼 이게 바로 시험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시험지는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하여튼간 마음고생으로 올 수도 있고 인연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대인관계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 시험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경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뜻밖의.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건 1차 시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이가 좋았던 친구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감정이 나빠졌어. 원래 사이가 좋았던 친구인데 내가 갑자기 말실수를 하거나 그 친구가 나에게 말실수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말로 인해서 감정을 상하게 된 겁니다. 말로 인해서 감정을 상해가지고 이게 감정이 꼬여버렸어요. 꼬여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한테 고민을 주었다. 그럼 이것도 시험지예요. 응? 네가 공부를 바르게 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어볼래? 하느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말실수했든 누가 말실수를 했든 간에
관계가 꼬여 있는데 네가 이걸 어떤 잣대로 풀어 나갈래? 하느님이 공부 질량을 보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가 왔다든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시다. 자기가 원래는 건강했는데 이 또한 네 관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시험지로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네 자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마음 자세는 바르게 지금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느님이 미션을 주었다. 시험지를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게 오고 예측한 게 오고 벌어질 환경이 있어서 벌어진 일을 다 시험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이건 지나친 생각이며 지나친 분별이다. 과도한 분별로서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와 올 게 오는 거와 환경이 그릇돼서 오는 거와 자연스럽게 그 과보에서 오는 거와 그러니까 어떤 과보에 의해서 올 게 당연히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시험지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지 못하게 내 공부로 풀어야 될 일들이 올 때 그걸 시험지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은 시험지가 아니고 예측된 일들이 벌어진 것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푸는 건 좋아요. 이게 시험지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공부로 삼아서 풀어내는 건 좋다. 그럼 어떻게 푸는 게 공부로 받아들여 푸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병세는 악화되고 마음고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시험지가 아닐지라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느님이 저 시어머니가 고통받고 병석에 누워서 가정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는 건 너 또한 잘못 살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니 깨우치고 바르게 노력하라고 예시를 해주고 있구나. 공부거리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첫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며느리가 됐다면 효의 마음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노력해봐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 방편으로 도움이 될 거라면 기도를 해볼 수도 있고 의학적인 노력이라면 의학적으로 노력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미력 하나마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돕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두 번째 바른 자세고 세 번째는 내 눈앞에 인연이 닿은 건 모두 내 몫이에요. 내가 해결을 하든 못하든 내 눈앞에 인연이 온 건 다 내 몫이다. 그럼 내 질량에 따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아픔으로 오든 기쁨으로 오든 나한테 온 인연은 다 내 몫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눈앞에 보여주고 느끼고 아픔을 주는 건 이게 다 내 업이고 내 인연법이고 내 환경이고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 감당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풀어야 될 몫이구나. 그러니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가 그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발을 동동 구린다 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설 것도 아니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잘 극복하는 마음으로 시절 인연을 보내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자세로서 임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 모든 괴로움이나 아픔을 동안고 공부 핑계대고 뭐 공부 시험지 핑계대고 모든 걸 잣대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시험지다, 공부 시험지다, 동안고 시험지다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건 시험지가 아니에요. 옳게 오는 건 시험지가 아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로 아픔이 올 때 그걸 시험지라고 한다. 또 생각지 못하게 기쁜 일이 오는 것도 시험지예요. 나쁜 것만 시험지가 아니야. 생각지 못한 기쁨, 감사한 일도 나한테 시험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보려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속상한 일도 내가 처리 능력을 보려고 시험지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아, 이건 시험지구나 하고 딱 깨우쳐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바르게 대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옳게 왔을지라도 공부로 받아들여서 풀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